알파홀딩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파홀딩스 13,300원에요. 10%. 또 다른 종목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알파홀딩스 짚어드릴게요. 박상숙님이 남겨주셨네요. 얼마에 몇 프로? 13,300원에 10% 비중이요. 13,300원에 뭐산 가격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근데 선생님 오늘 장중에 16%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덜어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급락했다는 자율적인 반등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물렸던 분들이 아우 죽여서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거죠.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바닥을 조금 더 다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승 전환이 아직 못한. 자, 지금 여러분 화면에 잘 나오네요. 아, 거래가 너무 없죠. 네. 거래 바닥이 주가 바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거래가 없다는 것은 주가의 바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빠지폭도 길어요. 지난 2월에 고점을 실현한 이후. 그죠? 여기죠? 고점만 실현해서 거의 6개월, 5개월 이상 계속 횡보입니다. 밑으로 빠지. 이때까지 밑으로 빠져. 이제는 횡보하는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 주식은 이 라인이 무조건 돌파돼야 됩니다. 이 라인이. 14,500원 이것도, 아, 가격이 튀는. 14,500원이 돌파돼야지만 이게 간다고 느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적어도, 예, 이 라인 돌파가 돼줘야 된다. 14,000원대는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으로 갑니다. 그 전까지는 흔들어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라면 13,000 예전에 사서 물리셨는데 추가 매수를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굳이 매수한다면은 하락을 이용해서 조금씩만 사세요. 5% 미만씩, 뭐 2%, 1%씩만. 예,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갑자기 크게 상승한다. 그럼 그때 여기서 더 사이게 되는지. 아까 그 조금 전에 저 설명해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방금 전에요? 네네. 그 지 스마트 지스마트 글로벌이죠. 글로벌이요. 자, 이게 지금 지 스마트 글로벌입니다. 이게 거래 수반하면서 장대 양봉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야지만 뭐가다? 아, 상승 시작이다. 바닥 탈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또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쌍바닥이야. 두 번째 바닥입니다. 하나 흔들어댔고, 두 번째거든, 이렇게. 이게 힘이 있어요. 근데, 아까 이거 지금 알파홀딩스는, 여기서, 최근 저기 지 스마트 글로벌 같은 장대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째? 첫 번째죠. 이게 첫 번째 바닥입니다. 한번더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지죠. 예. 아이고. 여기 바닥 찍는다 하더라도, 아이고, 씨. 여기서 바닥을 찍는다 하더라도 한번더 했다가, 그 다음에 또한번 오는 과정이 필요하죠. 거래량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조금 지금 알파홀딩스 갖고 계신 분, 지 스마트 글로벌의 주가 분석, 흐름을 한번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신다면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